바닷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왔더니 눈앞에 이런 선물을 안겨주네요. 이 한류 수도가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섬들이 콕콕 박혀있는 게 꼭 바다에 보석을 이렇게 심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사천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무시로 이 풍경과 눈 맞추고 사시니까요. 아, 바다 위로도 길을 내두셨네요. 와, 하늘 위로 케이블카 다니네. 아, 이게 그럼 저, 오, 간다. 아, 이게 저 섬까지 날아가는 건가? 아, 네, 안녕하십니까. 다녀오셨어요? 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도 좋은데, 저 어떻게 올라가면 좋아요? 안 무서웠어요? 요리 부분은 무서운데, 네. 요리 아닌 거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요리 아닌 요리만 안 타면 되네. 네.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예.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는 안전을... 유리바닥만 아니면 되는데? 아, 이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오, 바닥이 다 보이네. 어머야, 어머야. 바닥만 안 보면 이 바닥은 어머머, 괜찮아요. 어머머머. 바닥만 안 보면 됩니다. 아, 여기서 문제, 여기 처음 나갈 때 이게 문제더라고. 이걸 안 봐야 돼. 아이고, 만기시 만기시 눈 떠요, 눈 떠. 못 보고 가면 10년이 서운할 풍경이에요. 빨리 눈 떠요. 반악하더라. 오, 와, 오, 와, 근데 바다 빛깔이 엄청 예쁩니다. 은하수 별처럼. 쪽빛바다 은하수를 건너 초양도로 갑니다. 아, 여기가 고즈넉한 거냐? 섬인 줄 알았더만 아쿠아리움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아, 꽤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네요. 동물원부터 가볼까요? 야, 뭐라고? 네, 따로 오라고? 어? 갈까? 여기도 뭐 메리 그래. 와, 이거는 타조하냐? 동물원에는 어머나, 우리 애들 어릴 때 같이 한번 데리고 와봤었는데, 아,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네요. 오, 신기해. 왜냐, 그래. 이쪽은부터 재밌는 게 있어? 아, 있다고, 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예. 아, 또 이 안쪽 뭐가 재밌을까? 아이고. 2018년 사천 바다 케이블카로 육지와 연결되면서 400여 종의 동물도 천국으로 바뀐 초양도. 특히나 사랑 기만한 새죠. 공룡의 후예로 알려진 슈빌처럼 희귀 동물들도 만날 수 있다네요. 야, 아니, 우리 아이들 천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유치원. 우리 유치원. 몇 살이에요? 다섯 살. 여기 뭐 보러 왔어요? 동물 봤어요? 네. 뭐 봤어요? 아저씨 구경하고 올게요. 네. 착해라. 아이고, 이쁜 것들. 오, 간다. 해저 터널을 지나 본격적으로 바다 속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 아이들처럼 너무 신이 납니다 지금. 오, 이봐. 물에서는 제가 나를 이기겠죠. 아, 신난다. 재밌네요. 경남 유일의 대형 아쿠아리움답게 알차게도 꾸며져 있네요. 진짜 이게 뭐야? 애들 보여준다고 제대로 보도 뭐라도. 이제 나들하고 제대로 보네. 사천바다 속사정이 어떤가 궁금하다면 여길 찾으면 되겠네요. 아쿠아리움의 최고 스타가 여기 계시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이제 다시 좀
숨쉬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야, 하마가 황소만하네. 아가미가 없을 텐데도 어쩜 저렇게 잠수를 잘할까? 저도 처음 봅니다. 누구든 어린 시절로 데려다주는 동심의 섬, 초양도에서 귀한 구경 잘하고 갑니다.